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최 크리스 목사님, 그리고 최정희 사모님, 또 엘리아와 레이첼, 이렇게 네 식구가 우리 교회에 약 3년 전에 오셔서, 코비드가 시작되기 전에 오셔서 코비드를 다 넘기시고, 그리고 코비드 때 방송으로 참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아주 뭐 교회 전면에서 참 우리 김주원 목사님의 참그 많은 사역을 그대로 다 이어받아서 교회를 섬길 뿐만이 아니라 교구를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했는데, 아쉽게도 참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의 자질과 능력을 CRC 교단이라는 아주 보수적이고 또 굉장히 미국의 중요한 교단인데요. 그곳에서 그 사역, 그 능력을 잘 기뻐 보시고, 목사님들을 섬기는 목자로서 한국 목사님 전체를 섬기는 그런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참 아쉽지만은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로 한번. 저희들이 그냥 떠내보내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감사패를 마련했습니다. 목사님, 잠깐 올라오시죠. 감사패 최크리스 목사님, 귀하는 본교회에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교구, 충현 세일 세계 선교회, 또 장학위원회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부목사로 섬기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020년 6월 26일 이하 동문입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짧게나마 글을 하나 적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각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며 새로운 일들을 지금도 시작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버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어드리고 많이 적적하고 그리하였는데, 여러분들께서 부모의 심정으로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분의 말씀처럼 분에 넘치는 과한 사랑을 저와 저의 가정이 받았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힘써 주시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였던 귀한 복음의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리고, 늘 귀한 인자하심과 학식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신 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대 국목사님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할 것이며, 부족한 종이 가는 길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